이태원 지역의 두 책임자 용산 구청장과 용산 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부적절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의 행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헬로윈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두 사람이 함께 안전간담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이 촉발한 교통문제 등만 논의했습니다. 헬로윈 대책은 언급도 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임재 용산 서장과 함께 주먹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오후 용산구청에서 열린 주민초청 치안안전간담회 사진입니다. 헬로윈 직전 주 월요일 구청장과 담당 서장이 직접 만나 안전 관련 논의를 한 겁니다. 주민들은 용산에 대통령실이 생기면서 나온 여러 우려들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안 대통령 사자도 와서 입고러니까 많이 맥히니까 그런 거안 맥히게 잘 한다고 그런 얘기했던데. 하지만 정작 헬로윈 대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 예방이랄까, 뭐 그런 거나 이 얘기하지 다른 얘기라면 별로 없었죠. 헬러윈 그런 건없 뭐 별로 없었죠. 같은 날 박구청장이 지지자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등의 설명만 올라왔을 뿐 헬로윈 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구청장의 행적과 관련한 구청 측의 해명을 두고서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박구청장이 참사 당일 경남 의령에 내려간 건 의령 군수의 축제 참여 요청 때문이었고 가는 길에 집안 행사에도 참석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구청장은 애초부터 축제에 참여했다고 한게 아니라 군수와 면담하고 왔다고만 설명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적. 했다고라고 한적 없습니다. 면담을 하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역 축제에 초청을 받아 다녀왔다는 말조차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며 박 구청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